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상승 시도죠. 1913이고요. 코스닥 역시 1.6포인트 516으로 두 시장 모두 오늘 0.3%가량 반등 시도 나타납니다. 이제 동시효과 종목별 흐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함께합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현경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범 차장님, 코스피 동향부터요.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약 5포인트 강보합 출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야간 선물이 0.65포인트, 0.26%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일 하락에 대한 좀 반발, 직접 반등 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아침에 나왔던 뉴스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부터 경기 방어주 얘기 나오면서 또 다음 달 배당락이 나타나면서 배당주 관련주들 뉴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수급에 대해서 목마름이 좀 많았었는데 갈증 좀 해소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추가 연말까지 약 추가 5조 원의 집행 주식을 사겠다라는 얘기 좀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상품 가격이 좀 반등했습니다. 유가라든지 금가격이 반대해서 오늘 정유주들 그다음에 고려연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원랜드 그동안에 그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게임기구 증설에 대해서 고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의견 나왔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전일 기관대로 운송장비 특히 자동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악재 속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1%대 강세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현재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0.4%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25% 좀 더 세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전일 시장에서 핫 이슈였던 자동차 관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좀 반발 매수세에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전입니다만은 약 현대차가 1%대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보합권, 기아차 현재 보합권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유주 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정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S-Oil도 1%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주사들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가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SK가 2.24%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도 낙폭과대의 저가 반발 매수에서 1.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또 카지노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경기 방어주 개념이 있었는데 강원랜드가 이 시간에 0.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GK1이 0.46%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또 IT 업종 중에서 삼성 SDI가 수급 보조 돌아서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 시각 현재 0.4%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예,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 어제까지 닷새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0.2% 정도 일단 상승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업종과 오락문화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유통과 화학업종, 출판 매체 복제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파라다이스와 CJ E&M 그리고 시젠의 경우가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강세를 나타냈던 테마주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이 모바일 결제주들에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13개 포털과 게임 그리고 결제업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던 혐의를 잡고 있다는 것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는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알과 케이지 모빌리언스, 한국 사이버 결제 등이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그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을 보도하는 소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뭐 신택이나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의 경우에 가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게임쇼 가장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12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업체들의 경우에도 그 지스타 2011을 앞두고 신작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빌딩 모바일 게임주들 양호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주들 역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담러닝과 예림당 등이 양호한 호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들 역시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메일유업과 이지바이오, CJ 프레시웨이가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우하이텍과 평화전공 등이 1%를 전후로 해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역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플렉스컴과 BH, 이녹스의 경우에는 오늘은 좀 혼조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디스플레이텍과 LMS 등은 오늘도 양호한 호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들 역시 GS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화요일장 동시효과 분위기 봤습니다. 종목별로 어제 이제 위축돼 있었던 현대차를 비롯해서 종목별 반등이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역시 이제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될 거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화요일입니다. 11월 6일 화요일장 출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개장을 알려드립니다.